여기도 비밀 장소가 있을 것 같아. 어? 뭐야? 딱 보니까 저기 지금 오른쪽 뒤쪽에 비밀 장소가 있어요. 저길 통해서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여기다. 그렇지. Sexy outfits pack. 이럴 수가. 섹시한 복장 팩이라니. 이건 당장 질러야 돼. A few inches later. Sexy outfit. 공주한테 이걸 입힐 수 있는 거네. 당장 사. 그리고 지도 이제 빽빽한 숲을 지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출해야 되는 공주님이. 어 뭐야 더러워. 뭐 수영복 입고 있어. 오 왔다. 아 뭐야 모든 NPC들이 다 수영복 입고 있어. 으야. 가위. 사장님 뭐 하세요? 야 미션 달성도 왜 안 차냐? 사장님이 그거 끈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아 미션 달성. 네. 어 이게 뭔 일이야? 저 일단 해병님이랑 노우님이랑 이카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렛츠고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세병님이 렛츠고 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이카님이. 아니 나는 같이 가자고 했는데 왜 자결하는 거야? 렛츠고가 천국으로 가는 길인 줄 몰랐지. 아니면 키미미님이 스쳐 지나갈 때 죽인 거예요? 아니요 전 영매사입니다. 저는 봤을 때 약간 키미님 더 가깝긴 했거든요 이카님. 야 빨리 스킵해. 스킵! 스킵! 아 오케이 오케이. 단서가 없어. A few inches later. 키미미 아직도 미션을 안 했었어? 어 됐네. 아, 나, 어 뭐야? 이카 새벽? 아 새벽? 새벽이었어? 진짜 레츠고하고 조진 거야? 아 같은 편을 죽였어 심지어. 이게 뭐였냐면 제가 이카님이 빨간색인 걸 보고 아 그럼 이카님이 나랑 빨간색이니까 나머지 흰색인 두 사람을 죽입시다라는 의미로 이 레츠고를 했는데 뜬금없이 이카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지? 아니 죽어버리는 게 아니야. 죽음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는데 죽어버렸대. 아니 맘마메야. 보스전이라니. 전별아 보스! 나 강한 남자 자트태가 널 용서하지 않으리! 뭔데? 어 뭐야? 뭐 하려고? 아니 가장 위험한 함정 스파이크를 소환하다니! 일단 뒤로 물러나는 수밖에 없겠군. 어 뭐야 나니? 앞뒤로 스파이크를! 이것이 바로 사면 출발! 차뜨뜨 스파이크를 소환하고 있는 때야말로 극딜을 넣을 수 있는 저로에게 앞으로 넘어가요? 하하하 몰아 세웠구나 이 우매한 보스. 나의 정의의 칼을 질속다 정의의 칼질. 이겼다 강한 남자 차뜨뜨. 아유 이제 그냥 폭탄도. 폭탄은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물통을 가지고 와주실래요? 이게 그냥 태워버리면은 도화선에 불이 붙어가지고 물통 안에다가 넣어서 덜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이 안 붙어요. 상자에다가 다 갖다 버려. 어? 뭐야? 아니 이거 왜요? 왜 터져요? 뭐야? 아 이거 물에 넣고 한 건데? 왜 터지지? 물에 담은 상태로 잘 살며시 넣어줘야 되는데 그 물을 쏟으면 물이 없어지겠지? 아~~ A few inches later. 어? 터질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 진짜 터지는 걸 그렇게 침착하게 얘기한다고? I am mom. 혹시나 열까봐 손잡이를 정말 파들파들 잡고 있었는데 안녕해. 아니 그리고 맘이 거미줄 품을 수 있어요? 딱히 거미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아이고 형님! 아우 또 형님이라 죄송합니다 누님. 아우 씨 또 오셨네 저분. 누님! 아이 길을 저쪽으로 막아! 어이 누님! 야요야요야요야요야요야요야요 점프다요 나이가! 밑으로 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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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으야. 네 개를 다 누르라고 돼. 몰라? 그러면 자, 내가 불러줄게. 어. 형 먼저 6 먼저 눌러봐. 6. 어. 눌렀어. 눌렀어? 그 다음에 P를 눌러. 어.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역삼각형의 세모 다리 있는 애를 눌러. 어.
그리고 그 X자로 눌러. 오 초록색이 들어왔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제 바로 옆에 버튼이 있는데 폭파라고 쓰여 있고 흰색의 커다란 버튼이야. 폭파라고 되어 있고 흰색의 커다란 버튼? 어 이거 눌러봐라. 잠깐만 그게 뭘 말하는 건지 내가 지금 이걸 메모리 봐야 되거든. 기다려봐. 오케이 주목 준비하고 흰색, 있을게. 흰색? 1분 남았다. 오케이 오케이 걱정하지마 이미 살았어. 그딴 설명이 없는데 잠깐만. 수고.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함께해서 고마웠고 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 채널 잘 이어주길 바래. 아니야. 살고 싶다 외쳐. 죽었어. 맘마 메야. 아 이제 길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왼쪽으로 가야죠. 안 돼. 이게? 나 어디로 가야 돼? 왼쪽. 어우야 어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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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돌아버리겠어. 왼쪽으로 가야 돼. 아 또 어디가 미친놈아? 아니 진짜 이거 여러분. 아니 뜻대로 되지를 않네. 지금이야말로 왼쪽으로 빠질 때 할 수 있어. 넌 못 지나간다. 와 진짜 기가 막히게 오른쪽으로 들어가네.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예, 계속 됐어. 이 사이로 가면은 빠질 수 있어. 상자 어림도. 상자 제발 왼쪽으로 아! 빠지지 말. 아! 야! 아 이유. 그래서 사양이는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는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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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본인은 결혼했다 이건가? 그럼 사양이는 이상형이 뭔데? 저 이상형이요? 저 이상형 이상 왜 저래 갑자기 고장났어 사람이. 야 그 저번에 그 말한대로 해. 3대 500 치는 남자 좋아한다며. 3대 500 치는 남자 싫어. 아 싫어? 오케이 하나 정보 알아내. 어, 아 이런 식으로 시도당하는 건가? 아 이런 식으로 어 I am 맘맘. 사장님이 써는 거를 제 눈앞에 봐버렸습니다. 잠깐만 오로케님. 네? 저 아까 밑에 사장님이랑 둘이 같이 있는 걸 봤는데 지금. 네. 본인이 죽여놓고 사장이 하고 지금 제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니에요? 아. 어머 우와. 잠잘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흉내쟁이에요. 새벽님이 저 똑같은 오이인 줄 알고 썰고 지나가신 거고. 그랬구나. 그래서 대놓고 죽인 거구나. 사장님 썰어보시고 정말 기분 좋으셨겠다. 나는 사장님 죽인 걸로 만족한다. 썰로 하우 세계에서 두 분이서 면담하세요. 잠깐만. 잠깐만. 어? 김새벽 어딨어? 죽일 거야 내가. 저 가쁜 숨소리 뭔데? 인생아!